뭐가 마지막이냐면요. 그 목적어 시그널의 마지막이에요. 목적어 시그널 마지막. 들어가게 했습니다. 목적어 시그널 마지막이에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His use of the word gospel was not as casual as it may sound today. 여기서는요, 일단은 dn을 찾으면 파생명사. 우리가 이 파생명사는 별거 없어요.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는 개념.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use를, use는 사용이잖아요. 사용. 여기서는 사용이라는 명사인데 사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용하다. 무엇을? 목적어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 Object Signal. 목적어 시그널을,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of가 되겠죠? of. 나, 목적어다, of. 무엇을 사용했나요? The word. 어구를 사용했어, 어구. 복음이라는 어구. 복음이라는 어구를 사용했어요. 복음이라는 어구. 복음이라는 어구를 썼어요. 누가? 누가? SS. 주어 신호죠. 이건 주어 신호. 주어 신호. Subject signal. 주어 신호인데, 누가? His가.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이거 소유격. 소유격이 주어 신호가 될수 있다. 소유격은 주어 신호가 될수 있어요. 그가. 그가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어때요? Not as casual as it may sound today. 오늘날, 상투적으로 들리진 않았다. 오늘날만큼, 오늘날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상투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상투적으로 들리진 않았다. 캐주얼이 이제 늘 하는 말, 늘 듣는 말, 캐주얼. 근데 그렇게 안 들리고 범상치 않게 들렸다는 얘기죠. 범상치 않게 들리더라.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범상치 않게 들렸다. 범상치 않게 들리더라. 는 얘기죠. 사운드는요, 어떤 느낌이에요? 들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떤 뭔가를 듣는 거는 맞아요. 뭔가 듣는 건 맞는데, 그때 어떤 느낌? 들었을 때 뭔가의 어떤 인상? 인상이나 느낌? 요걸 사운드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When clear boundaries are set and careful controls are in place and the danger of fire can be minimized. 여기서 뒤에는 파생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로 바꿔야 될 거죠. dn 일단 boundaries는 뭡니까? 경계죠,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세우다 이렇게 보고요. control 명사 control은 통제인데 통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제하다. 그리고 Danger. Danger는요, 뭐뭐 할안 좋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Danger예요. 특히 안 좋은 거, 부정적인 뜻일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가 Danger예요. Danger.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서 볼게요. When. Clear. 분명히 경계를 세우고. are set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명사를 boundaries를 동사로 바꿨기 때문에 동사의 뜻으로 의미로 바꿨기 때문에 are set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are in place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요. 분명히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통제를 할 때,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 요거는 이제, of는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주어 신호구나. 주어 신호구나. 무어가. 뭐가 일어날 가능성? 화재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될 수 있다. 가장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화재 안 일어난다. 화재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경계를 세우고 주의 깊게 통제를 하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ig companies typically impose a mandatory retirement age of 56 to 58, and many workers are put out to pasture even earlier. 일단은요, mandatory가 이제 의무적으로, mandatory, retirement age. Retirement age는요, 이게 몇 살에 퇴직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살에 퇴직시킨다. 왜? 앞에 mandatory가 있거든요. mandatory. mandatory가 있으니까, mandatory는 의무적이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제로. 강제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퇴직을 시키는 거죠. 의무적으로. 퇴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앞에서부터 볼까요? 대기업은요. 전형적으로인데 이제 대개 임포준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 동사로 바꿨으니까. 동사적인 의미로 바꾸면 동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의무적으로. 대기업은요. 대개는 의무적으로 몇 살이 되면은, retirement. 퇴직을 시켜버려요. 56세에서 58세가 되면 퇴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many workers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put out to pasture. put out to pasture가 뭔 뜻인지 모르, 이 수거를 몰라도요, 퇴직을 시켜버리니까 퇴직을 당하겠죠. 그렇죠. 많은 직원들이 어때요? 퇴직을 당합니다. even earlier. even은 비교급 강조.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 훨씬 일찍 퇴직을 당합니다. 퇴직을 당한다, 명퇴당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구나. We must not forget.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Some experience of music. 여기서 experience가 파생명사. DN은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이잖아요. 경험하다라고 보는 게 경험하다. 무엇을? OS. OS는 경험, 무엇을, OS. 목적어 신호, of. 무엇을, 음악을, 경험. 하려면 필요하다. 음악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뭡니까?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어떤 음악을 경험한다는 거. If a person is to understand it.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음악이 되겠죠? 이거는 음악. 음악을 이해하려면 음악을 경험해야 되죠. 음악을 이해하려면 음악을 들어야 되고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한 거구나. 예. 당연한 얘기죠. A handkerchief of his wife's. 여기까지 끊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요게 이제, his wife's handkerchief, 요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his wife's handkerchief라고 해도 되는데요. his wife's handkerchief라고 해도 되는데, a handkerchief of his wife. 그의 아내의 뭐냐? 손수건. 그의 아내의 손수건. 그의 아내의 손수건은
손수건이 보였어요. 어디에 있는 게? In Casio's hand. 아, 카시오의 손에 있는 그 와이프의 손수건이, 와이프의 손수건이 카시오 손에 보였다는, 손에 쥐어진 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티브다. 충분한 모티브. 동기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To. 누구에게? 오델로에게. 여기 빨간색으로 enough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enough to가 연결이 되는데 얘가 지금 삽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낀 거예요. 중간에 낀 거예요. 속임을 당한 deluded. deluded. 속임을 당한 오델로. 오델로의 와이프가 데스데모나죠. 데스데모나가 이제 카시오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그 이간질을 이아고가, 이제 부관인 이아고가 이제 손수건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손수건을 갖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간질을 시켜버리니까 손수건만 보고 눈이 뒤집힌 거야, 오델로가. 기만당한, 누구한테 기만당했습니까? 이아고한테 기만을 당했죠. 오델로에게는요, 그 손수건 하나, 그 손에 쥔, 손에 보인 그 손수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동기가 된 거예요. 뭐할 동기? Pass sentence of death. 이게 sentence가요, sentence가 형을 언도하다죠. 형을 언도하다. 명사지만 여기서 패스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거를 sentence를 동사로 봤으니까요. 무엇을 언도했습니까? 목적어 시그널은 of. death죠, death. death, 죽음. 그러니까 사형.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사형을 언도했어. 사형을 언도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됐어요. 그냥 다른 거 따지지도 않고 손수건 하나 딱 봤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사형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Them both, 둘 다. both는 둘이죠. without, 뭐뭐 하지 않고 once, 한 번도 inquiring, 묻지 않고 한 번도 묻지를 않았어요. how, Casio, 카시오가 came by it, came by it는 came by는 obtain, came by는 get이죠, get. 얻다잖아요, 얻다. 어떻게 습득했는지, 야, 어떤 경위로 습득했는지, 어떤 경로로 습득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아, 이건 비극, 4대 비극의 한 장면이죠. There can be no thorough appreciation of the literature or culture of any country, ancient or modern, without an exact knowledge of the language. 여기서는요, 일단 dn, 파생명사 dn은 appreciation. appreciation. 이해죠? 이해. 아, 이해가 아니라 감상이구나. 감상하다라고 보는 거. 감상하다. 무엇을? of, signal. os는 of. 무엇을? 문화. literature는 문학이죠. 문학이나 문화죠. 문학이나 문화를 감상하려면. 근데 앞에 thorough가 있으니까 뭡니까? 제대로. 제대로 감상하려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no니까.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요. 문학이나 문학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of any country, 어느 국가의 ancient or modern, 고대 국가든 근대 국가든 상관없이 그 국가, 어느 국가의 문학이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제대로 이해해야 뭐할수 있다. 이거죠. 뭔가를, 뭐 하지 않으면 without an exact knowledge. 여기서 knowledge가 dn이에요. knowledge가 dn.
DN이 또 있는데 DN이 이제 knowledge죠. knowledge 이게 알다죠, 알다. 근데 어떻게 한다? exact.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무엇을? OS죠, OS. OS는 뭐냐? OS는. 그럼 무엇을 한다? of language 언어를. 언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국가든 문학이나 문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Thus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eems to be the chief task of our century. 예, 여기서 DN은 파생명사는 conservation. conservation 어디서 왔어요? conserve에서 왔죠? conserve. conserve에서 왔어요. 보존하다. 무엇을 보존? 무엇을 보존? OS. 목적어 시그널은 of다. of. 환경을. 환경을 보존하는 거죠. 환경을 보존하는 거.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주된 과업이다. 21세기. Our century는 우리 세기니까 21세기죠. 주된 21세기의 주된 과업이다. 과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pervisors may form general impressions of liking or disliking workers. 여기서 impressions, 인상을 주다지 impressions. 인상을 주다. 어떤 인상? 어떤 인상을 준다? 인상을 주다. 어떤 인상을 준다? Liking or disliking. 호감이 가는 직원. 그리고 비호감 직원이라는 인상을 준다.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요. 그래서 their evaluation, DN. DN은 evaluation. evaluation 어디서 났어? evaluate에서 났죠. evaluate에서 평가하다. 평가하던데 무엇을 평가합니까? 무엇을 평가한다? their. OS는 their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가 될 수 있다. 소유격도 목적어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재는 잘못 나왔습니다. 교재가 잘못됨. 교재가 잘못됨. 써놓을게요. 목적어 신호에 그들을, 직원들을 평가하는 거죠. 직원들을 평가하는 거. 직원들을 평가하다.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평가한다? rather than on the work performed. 실적. 일, 수행된 일, 실적보다는 인상,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라는 이런 인상의 근거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직원들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t is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that the conquest of the air, which on all grounds should have worked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harmony of mankind, had actually become our most threatening dangers.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요. 이거는 따로 분석은 안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It's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Tragic fact는 이제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죠. 어디에서? In the recent, 최근에 발달하다라고 볼게요. 무엇이? SS 주어 시그널. 과학이 발달한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된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팩트. 그게 뭐냐면요. The conquest of the air. conquest, 정복하다. 이게 이제, 명사는 다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명사는. 무엇을? 이건 OS. 목적어다. 나 목적어다. 대기를, 공중을. 공중을 정복한 거, 공중을 장악한 거. 공중을 장악한 거는요, 위치부터, 이게 뼈대만 보면은 헤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을 장악한 거는요, had actually become our most threatening dangers. 아, 가장 위협적, 위기가, 위협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가 되었다. 위협,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뭐라 그럴 때 데인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위기가 되고 말았다. 위기가 되고 말았다. 공중을 장악한 게 되레 위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공중을 장악한 거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Which on all grounds, on all grounds는 신념이나 입장을 막론하고 어떤 신념이나 입장을 막론하고요. 이 공중을 장악하게 되면 공중을 장악하는 것은 should have a right towards should have worked. 했어야 됐는데 안한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했어야 됐는데 안 했어요.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Unification. 통일시키다죠. 통일시키다. 통일시키다. 무엇을? 통일시킨다. 통일시킨다. 무엇을? OS죠. 이게 OS니까. 여기다 OS. 세상을. 세계를. 세계를 통일시켜야 돼. 세계를 통일시키고 하모니, 화합시켜야 돼. 화합. 화합시켜야 된단 말이야. 화합시켜야 돼. 무엇을? 무엇을? 인류를. OS. 인류를 화합시켜야 돼. 인류를 화합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전 세계를 통일시켜야 돼. 전 세계를. 그리고 화합시켜야 돼. 인류를. 인류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towards,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통일시키는데 일조해야 되는데, 일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죠. 되레? 그러기는 그냥 되레 뭐가 됐냐? 위기가 되었다. 위험한 변수가 되었다. dangerous. 위험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공중을 장악한 것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원폭도 터뜨리고 투하시키고 공중에서 투하시킨 거죠. 마지막 겁니다. Those Americans of my most honor and who were the founders of their country never accepted money for their service. 이게 DN을 찾아볼까요? DN. DN은 이제 founders가 되겠죠. Founders. Founders. 건국하다. 아니, 건설하다. 무엇을? OS. OS는 오브죠? 오브. OS는 오브니까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다.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다. Their service. DN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다른 거 찾아볼게요. DN은 service. 이거 서브에서 왔죠, 서브. 봉사하다. 누가? 그들이. 이거는 주어 시그널이에요. 대어는 이제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시그널. 그들이 봉사하다. 그들이 봉사하다. 그들이 봉사하다. 그럼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은요. Those Americans, 미국 사람들, whom, 끊고. 여기서. 커마 커마 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Those Americans never accepted money for their service, whom I most honor. 내가 매우 존경하는 여기 더 most가 아니라 그냥 most면 매우 존경한다. Very의 의미 매우 존경하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who were the founders of their country? 아, 그들의 국가를 건설한, 그들의 국가를 건설한 미국 사람들은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봉사한 대가로, 그들이 봉사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두 분이 들어오셨다가 그냥 소리소문 없이 나가셨는데, 제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나가셨나 보다. 아, 서운하셔가지고 나가셨나 보다. 예, 다음부터 인사를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가는 거는 봤습니다. 예. 숫자가 이제 카톡처럼 둘에서 동시 시청자 수 둘에서 하나로 줄었다가 0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 다음에 들어오시면 인사를 꼭 하시고요. 예.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저는 알지만 저는 여러분은 모르니까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